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죠? 일로 와. 아, 어떻게 잡지? 경찰서에 신고.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럽다. 너네 이거 지겹지도 않아? 팽이? 응. 아빠가 너네랑 팽이 게임 몇 번 했는지 알아 지금까지? 1000번 했어, 1000번. 우리가 얘기하잖아? 그러면? 그러면 아빠가 내일 팽이 사준 거야. 그럼 만약에 아빠가 이기면 왜 팽이 안 사주는 거야? 약속. 아우, 팽이 사줘. 그럼 이렇게 하자, 반대로 하자. 아빠가 이기면 팽이 사주더라고. 우리가 지면 더 이상 팽이 안 사줘. 똑같네. 이소연, 잠깐만. 아빠가 이기면 어떻게 된다고? 그럼 아빠가 지면 세 개? 응, 하나에 세 개 들어있는 거 있잖아. 그거 사달라고? 너네가 지면? 우리가 지금 그걸 안다고 그냥 조그만 거 알았어, 좋아. 오케이. 해. 자. 요즘 애들이 팽이 홀리기예요, 아주. 팽이는 이제 그만 놀자. 아, 더워요. 그만해, 이제.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너네? 이건 오늘은 그만하고 자는 거야. 내일 하는 거야. 안 돼, 오늘 자야 돼. 자, 들어가, 빨리. 들어가, 일단 들어가. 안 돼. 안 돼. 내일에. 자, 들어와. 빨리 들어가. 자, 눈 감고 자는 거야. 아빠 찍고. 아빠 찍고. 앉아. 네. 무심해야죠. 미안. 우여곡절 끝에 아이들을 눕히고 방으로 돌아가는 아빠. 육아에 지친 아빠도 잠을 청하는데요. 자고 팽이하러 나온 거야? 이를 어쩌니? 엄마, 너 근데 이거 봐봐. 이거 누르면 눕힌단다, 이거. 이거. 이거 누르면 아빠, 팽이 누르면 이렇게. 아빠, 그냥 옮기자. 옮겨. 그런데 이때 잠에서 깬 피지 아빠. 그거 내 집게인데. 여기서 나는 뭐 했어?
싶었어? 아니. 너 하고 싶었어? 아빠가 더 이상 오늘 안 된다고 그랬으니 더 이상 안 하는 거야? 아이고, 장군. 너무 좋아해. 슈퍼맨이 돌아왔다. 210화. 언제나 밝게 빛나는 너에게. 다음날 아침. 어, 일어났어? 잘 잤어? 아빠. 응. 늦팽이. 뭐? 늦팽이. 몰라, 아빠. 아빠 안 만졌는데? 어디 떨어졌어? 몰라, 아빠를 안 만졌어. 아빠가 옛날에 정리했잖아. 아, 정리해서 말해도 됐지, 아빠는. 구석구석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팽이. 모두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현아. 아빠, 니가 이거 판은? 판? 몰라. 아빠 몰라. 아빠도 지금 일어났잖아. 편지. 어? 편지. 편지? 이거 누가 붙였어? 뭐야? 예린이가 예린이가 보는 것 같아. 예린이가? 어? 지금쯤 이 집은 없어진 팽이 때문에 난리가 났겠군. 내가 누구냐고? 팽이 많은 집만 찾아다니면서 팽이를 훔치는 팽이 도둑님이시다. 이 집에서는 3, 2, 1 소리가 하루 종일 들리더군. 맨날 팽이 사달라고 하고 밤 늦게까지 팽이하느라 잠도 안 자고. 미안하지만 이제 너희들의 팽이는 내가 가져간다. 팽이 도둑. 어디로 들어왔지? 응? 어디로 들어왔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여보세요?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휘재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잘 지내셨어요? 팽이에 완전 그냥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이제 거기에 몰입돼 있어가지고 좀 제어가 조금 안 될 정도로 좀 늦게 자려고 그러고 또 계속 사달라고 그러고 이걸 어떻게 좀 자제를 시키고 정리를 해야 될까요? 뭔가 이제 한 가지 놀이나 장난감에 푹 빠져서 네. 계속 그것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문제는 과몰입이거든요. 아이들의 과몰입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제력이 부족하다는 걸 좀 인정을 하시고 눈앞에서 치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쉽게 말하면 너무 열기가 이렇게 막 달아오른 거를 예. 잠깐 이제 끊어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훈육에 나선 피자빠. 미스터리한 팽이 도둑의 정체는 바로 아빠였네요. 우리 그거 제일 아끼는 건데. 아, 어떻게 잡지? 경찰이요. 경찰서? 신고해봐요. 신고하자고? 너 번호 알아? 112. 아빠가 신고하라고. 아, 우리 1층 경찰서 아저씨죠. 1층에 경찰서 아저씨 있다고? 과장님 같은 거 있잖아. 과장님? 아니야, 그거는 관리 선생님이야. 아빠가 신고해. 여보세요? 어스타. 허스타, 휴재형. 아, 예. 어, 야, 지금 시간은 없고, 너 무조건 경찰 아저씨고, 애들이 얘기하면 잘만 받아줘. 알았지? 경찰이요. 어, 경찰이야. 알았지? 알았어. 부탁한다. 네네네. 어, 땡큐. 어. 이선, 이서준, 일로 와봐. 경찰 아저씨?
여보세요. 아, 경찰서죠? 네, 경찰서입니다. 무슨 일이죠? 경찰서 아저씨. 네, 안녕하세요. 도둑이 여기 주워가지고 우리 메이크업 뺏어가셔요. 도둑이 들었어요? 아니, 많이 놀랬겠는데. 팽이가 없어졌어요. 팽이요? 없어졌어요. 팽이 어떤 팽이? 뭐 달팽이인가요? 아니요. 달팽이? 밤에 창문 문이 열려 있었는데. 그러면 도둑이 창문으로 들어왔구나. 네, 팽이 도둑이 편지 놔두고 갔어요. 편지를 놔두고 갔대, 범인이? 어떤 편지죠? 팽이가 못 사왔고 잠을 일찍 안 자서 가져간다고 했어요.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는데 팽이가 이게 없어지는 건 아주 강력 범죄거든요. 꼭 좀 찾아주세요. 네, 제가 그 국가수라든지 사회관계 나서서 한번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경찰 아저씨 사랑해요. 네, 저도 사랑하고 있는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들이 경례한다고 합니다. 차렷 경례. 경사.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출동. 경제 아저씨가 팽이 찾기 위해 좀 출동을 했대. 여기 팽이 내가 있는 거냐? 있는 것처럼 해보자고. 응. 3, 2, 1, 액션. 누가 있어요? 아버지 양이 된다. 도대체 뭐예요? 말도 안 하고 가졌어. 팽이 아저씨 잘 노네. 팽이 아저씨 있다! 팽이 아저씨가! 아빠, 잠깐 올라가도 돼요? 잠깐 놀러 가도 되냐고? 네. 근데 오래 놀면 안 돼. 조금만 놀다 와. 네. 아니. 나 같이 가. 팽이를 잊기 위해 운동에 열중하는 쌍둥이. 이렇게 쌍둥이는 팽이를 잊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때 무언가를 발견한 서준이. 도대체 뭘 본 거죠? 알았지? 나중에 또 보자, 알았지? 미안해. 그럼 돼. 상황을 잠깐만
형아들 조심해. 팽이야 좀 조심해. 문 잘 닫고자. 그래.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 아이들도 적응하지 않을까. 저도 다른 방법으로 이제 놀아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죠. 이제 팽이 이제 조금만 가꾸려고. 그럼. 팽이 때문에 늦게 자지 않고. 진짜? 팽이는 이제 안 자주라고 말 거예요. 엄마. 아 다른 거는. 다른 거 놀고 싶어? 누구마고 놀고 싶어. 누구만 봐라, 시안아 봐라. 공이 이래 오지? 이래 차는 거야. 응? 이래 차는 거야. 응? 해봐. 이쪽 봐. 이쪽 봐. 자, 뻥 하고 차는 거야. 다시. 다시. 딱 보고, 딱 집중해갖고 때리는 거야. 하드. 하드. 그래 그래 하는 거야? 시아미야, 나중에 크면 누구 될 거야? 축구선수. 축구선수. 시아니. 축구선수 맛있어? 왜 땀을 흘리세요? 아, 나 이거 네? 운동심은 원래 땀이 나는 거야. 시아니 죽었어요. 몰라 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빠를 키운 거야. 그러니까 너는 할아버지한테 배우면 아빠처럼 될 수 있어. 해봐. 자. 차기 전에 눈빛 어떻게 해야 돼? 손도 이렇게. 무서워. 그래. 하나, 둘. 너 다리가 왜 이렇게 됐지? 너 다리가 왜 이렇게 됐지? 이거 완전 지금 호나우도 아닌데. 우와. 어? 야, 그 호나우도 공 차기 전에 딱 이렇게 서 있단 말이야, 지금. 우와. 어? 어려운 거 잘할 수 있어요. 어려운 거 잘할 수 있어? 자, 할아버지 옆으로. 잘할 수 할아버지 있어. 옆으로 꼴러 이쪽으로, 알았지? 하나, 둘, 셋. 우와. 시안이 그 여자친구가 이름이 뭐지? 민채. 아, 민채가 좋아? 할아버지가 좋아? 할아버지가 좋아? 민채가 좋아? 민채가. 시안이 곤란하겠다. 죽었다. 죽었다. 아, 이제 완전히 이게. 시안아, 할아버지랑 민채랑 물에 빠졌어. 누구 먼저 구할 거야? 누구 먼저 구할 거야? 그 민채부터 먼저 구할 거지, 그지? 응? 할아버지 눈을 따라잖아요. 와, 참. 벌써부터 너 참. 민채 보고 싶어? 사랑해? 응. 와, 야, 이거 완전히 갔네, 이거. 응? 시안아, 설아수아 누나 할머니랑 이렇게 앞에 나갔으니까 우리도 남자끼리 어디 살짝 나가볼까? 어? 우리 옷 다 맞춰 입고 나가볼까? 요새 유행하는 신식 스타일로? 이게 뭔데? 찢어져 버렸대요. 이거요? 에? 아니 이게 왜 찢어지노? 원래 그런 거야.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이 와 이게 찢어졌노? 아 그거. 아 이거 세탁소 가서 꼬매. 남사실 와 이거 되겠어 이거 이래갖고. 어? 이 모자 이거. 요새 신식 젊은 사람들이 쓰는 모자를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끈이 뒤로 내려오는 거. 아니 막 너저분하게 이렇게. 아빠 빨리 나오세요.
자, 간다. 할아버지 완전히 지금 신세대 됐어요. 신세대 맞나? X세대? 아, 박수. 아, 박수. 근데 이런 걸 쓰는 거야, 근데 진짜? 사람들이 이런 걸 쓰고 다녔지 않아? 지디도 착용한 핫 아이템이네요? 이건 잠바예요? 잠바. 봐봐, 진짜 봐봐. 아, 외우면 잘 어울리는데. 외우네. 산책 나가자, 알았지? 맛있는 것도 먹고 가자. 아버지가 워낙 그 경상도 또 사나이시고 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서로가 말을 많이 안 하면서 컸던 것 같아요. 애들 아빠가 되고 그러니까 아빠의 그런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다가 가져야 되는데 또 그게 쉽게 되지 않아서 3대가 한번 가까운데 한옥마을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언제 여기 기억나지? 기억나. 설아서 누나랑 이거 언제 왔었지? 응. 봐봐, 시아나 이 옷은 지금 멋있는 옷 입었잖아. 봐봐, 아빠처럼 이렇게 걸어봐. 걸어봐. 아이고. 이렇게. 나 그렇지. 어, 잘한다. 어, 잘한다. 그렇지, 어쩌다. 언니 가보자요. 어? 빨리 가보자요. 빨리 가봐. 왜 아빠는 손 잡아줘요? 할아버지 손 잡고 있잖아. 남자끼리 손 잡고 다니면 좀 그래. 아빠도 할아버지 손 잡으세요. 아, 아니야, 시안아. 할아버지 손 잡아라고. 아빠 시안이 손 잡을게. 할아버지 손 잡아라고. 아빠 시안이 손 잡을게. 가자. 그 참 이 입자이 그런 모양이다. 응? 사이가 그런 사이. 하나, 둘, 셋. 아빠 이거나 해줄 수 있는데 할아버지하고 손은 못 잡겠다. 아, 팔 빠져. 팔 빠져요. 알았어, 안 할게. 아짜, 시안이 오늘 맛있는 거 뭐 먹고 싶어? 할아버지가 이거 시안이 줄 그 맛있는 걸 적어놨어. 오늘 할 일을. 시안이야 하고 싶은 것들을 손수 적어오신 할아버지.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네요. 일회용 카메라 여기 있네. 일회용 카메라 여기 있네. 사진기예요? 사진기야. 진짜? 진짜. 이거 어디서 나셨어요? 돌려야 돼. 자, 할아버지 한 번 더 딱 찍어줘봐. 이야. 보인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이고, 그렇지. 됐다. 이야. 찍었어요. 찍었어요. 생애 첫 일회용 카메라로 찰칵. 가까이 붙으세요. 가까이 붙으라고? 붙으세요. 손 잡아란다. 어? 손 잡아란다. 시킨 대로 해야. 약속. 손 잡으세요. 손 잡았어. 와, 진짜 너도 잘릴 것 같은데. 시안이 덕분에 다정하게 손잡고 찰칵. 야, 시안아, 아빠 따라해봐. 따라해봐. 이걸 딱 얹고 봐봐. 아빠. 하나, 둘. 멋진 폭발 포즈부터 예스러움 가득한 포즈까지. 삼부자의 추억도 영원히 저장되겠죠? 시안이 배고파? 네. 할아버지 뭐 먹고 싶어요? 시안이는 뭐 먹고 싶어? 빵. 빵. 야, 고로케 빵. 고로케. 응. 시안이 신부름 할 거야? 빵 사올 거야? 어? 네. 여기 넣어요. 알았어. 삼촌들하고 그럼 갔다 와. 알았죠? 고로케를 사갖고 오는데 그냥 고로케 하나, 그 다음에 비빔밥 고로케 두 개. 비빔밥 고로케 두 개. 두 개. 사갖고 와. 갔다 올게요. 비빔밥 고로케 두 개. 괜찮아. 가보자. 다른 데로
그런가 보다. 사랑해 라고 말하고 싶어. 빈빈밥도 감사합니다. 한편 둘만 남겨진 무뚝뚝한 경상도 부자. 어째 영 어색한데요? 이게 현실 부자 사이죠? 시안이 왜 이리가 안 오냐? 어? 아빠! 어, 이리 빨리 와! 왔어요! 어, 뛰어와! 우와! 사과 왔어? 네. 어느 게 사과 왔나? 어? 고래빵이에요. 고래빵이에요. 아, 시안 이거야, 이거. 시안 이거. 와, 안 매운 거예요. 아, 안 매운 거. 아, 안에 비빔밥이 들어있구나, 밥이. 크로켓 안에 비빔밥이 들어있는 전주의 이색 먹거리. 와, 정말 특이하네요. 이거 매운 거예요? 이거 매운 거야. 빨개요? 빨개. 이거 다 빨개요. 이거 봐라, 빨갛지. 아빠 처음 먹어봐. 저는 또 처음 먹어봤는데, 이거. 할아버지 맛있냐고 물어봐봐. 맛있어요? 아빠는? 아빠도 맛있어요, 매운 거? 이건 최고. 아빠 최고. 서희 앉아가 이래 먹으니까 더 맛있다. 그지? 시안아, 아빠 다 먹었는데 시안이도 먹어도 돼? 이거 그 안 매운 거예요. 아빠 먹어도 돼? 네. 속는 거야. 아빠 또 많이 먹어. 속는 거야. 아빠 또 많이 먹어. 왜?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빠 이거. 왜 자꾸 울리나, 왜? 아니야, 아니, 왜 자꾸 울리나? 아이고. 이렇게, 봐. 자. 아빠한테 가지 마. 자. 아빠한테 가. 아빠 오지 마. 왜 자꾸 와가지고 우리 시안으로 자꾸 울려. 아빠가. 좀 울리지 마. 자. 뭐, 됐어. 그거 눈물 좀 빵가 이거 이거 괜찮아 아빠 안 볼까 아 이거 할아버지 있으니까 완전히 저거 완전히 시안이 자꾸 울린다 아빠가 할아버지 혼내줄게 때려줘 때려줘 때리지마 아빠 한 입만 줘 아빠 자 줄 거야 또 주는 거예요. 어우, 시안이 정말 착하다. 아유, 고마워, 시안아. 크게 한 입 딱 먹어. 자, 아, 해서. 그럼 목이 걸리잖아. 목이 걸리잖아. 절대 안 차겠다. 이번에 공항을 찾은 가족은? 야, 우리 비행기 타야 돼. 가자. 야, 우리 이렇게 여행하는 게 좋다, 남자끼리. 어디가? 윌리엄! 여보세요? 추워서 얼었어? 가자, 안으로 가야지 따뜻해. 아니야? 알았어. 비행기 타야 돼. 우리 어디가? 윌리엄, 너 이거 챙겨. 챙겨. 이게 누구야? 윌리엄 여권 사진 최초 공개. 누구야?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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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그 윌림이잖아. 너 지금 닌자 옷 입고. 점점 더 귀여워지는데요? 윌림, 조이 됐어? 누나한테 주세요! 윌림 어디 가요? 윌림 어디 갈 거야? 어디 가? 도쿄. 저 도쿄에 일정 하나 생겼는데요. 지금 벤틀리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일단 윌림 데리고 오기로 했고 남자 둘이의 여행. 엄마! 엄마 집에 있어! 뭐야? 뭐야? 뭐야, 윌림? 긴? 비행기! 우리 잘 거잖아. 어여. 윌림. 타기 전에 해야 될 거 있잖아. 윌림. 윌리엄과 해외여행을 떠날 때마다 꼭 준비하는 게 있다는 새맛다. 바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승객들을 위해 준비하는 편지와 과자라고 하는데요. 맛있게 드세요. 예. 아빠 품에 안겨 과자를 전달하던 윌리엄이 이젠 부쩍 자라 직접 배달도 하네요. 아, 쌤아빠 정말 뿌듯하겠어요. 어떻게 준비됐어? 야, 윌리엄, 우리가 위로 올라갈 거야. 안 무서워? 올라갈 때 귀가 답답할 수도 있어. 그때 침삼켜. 드디어 비행기가 출발하고 어느새 스르르 잠이 든 윌리엄. 정말 효자네요. 덕분에 아빠도 여유 있게 휴식을 취하는데요. 제대로 먹방을 찍고 온 쌤과 윌리엄 부자. 아빠와 단둘이 여행에 나선 윌리엄의 도쿄 입성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야하, 드디어 윌리엄 도쿄. 오! 예, 일본 왔다. 남자끼리 여행. 아빠 일하러 왔잖아. 너 아빠 일 도와줄 수 있지? 아하, 좋은 얘기지? 윌리엄, 우리 이쁜 이모 만날 거야. 너 유리 이모 알아? 아주 이뻐. 오, 미인이야. 우리 유리 이모 만나러 갈까? 유리 이모, 고고. 그 업무 때문에 계속 윌리엄하고 시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힘들게 부탁했거든요. 윌리엄 좋아할 만한 이쁜 유리 이모가 한테 연락했어요. 바로 그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다.
660엔 되겠습니다. 오, 잘했어. 수고해, 윌리엄 데스. 오, 와, 나왔다, 받아, 받아. 오, 잘했어. 빨리, 하나, 둘, 셋. 뭐야? 드디어 하라주쿠역에 도착. 어, 여기 내릴 거야, 윌리엄. 어, 나가는 거야. 수다. 아, 끊이치와, 끊이치와. 윌리엄, 끊이치와. 끊이치와. 바이바이. 윌리엄, 바이바이. 와우! 됐다. 됐다. 우리 가자. 난 이것 되게 좋은 것 같아, 윌리엄. 이 자전거 봐봐. 이런 거 있으면 너랑 벤틀리 둘 다 탈 수 있어, 나중에. 어? 뒤에서 타고, 벤틀리 앞에서 태우고. 아, 까워. 고양이 봤어, 고양이? 왜 이렇게 사람 많지? 이거 맛집인가? 샘아빠의 레이더망에 들어온 이곳은 도쿄에서 요새 가장 핫하다는 랍스터 버거 가게. 정말 인산이네요. 야, 윌리엄, 우리 시간 좀 있으니까 우리 또 줄 서야 될 것 같은데? 줄 서야지, 줄 서야지. 고니쵸. 아, 고니쵸. 수고하세요. One lobster roll US, please. Okay, thank you. Of course, no point. 어, 감사합니다. 배고프지? 얘 맛만 나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 오, 그거 나온다. 조심. 윌리엄, 아가, 하이. 치킨, 아민. 아, 윌리엄, 아, 윌리엄, 아, 윌리엄. 아오, 아오. How old is she? Two. Two? Yes. Ah. How old is he? He's 16 months. 16 months. Almost two. Yeah. Yeah. Okay. Wow. Bye-bye. Say bye, William. Bye-bye. Bye. He's done. Yeah. I think he's shocked. Whoa! What's daddy got? 통통한 바닥까지 살이 그대로 올라가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어?
좋아? 와, 진짜 맛있어. 이게. 아빠. 아, 알았어. 너 왜 이렇게 잘 먹어? 너 왜 이렇게 잘 먹어? 야, 식신이야, 너. 유리 입문만으로 갔다. 승재야, 이거 누가 다 먹었니? 응? 누가 다 먹었어, 이거? 어? 승재가. 승재가? 다 먹었어. 콜라도 다 먹고. 네가 콜라 언제 먹었어? 너. 이제 분리수거, 분리수거 하는 방법 가르쳐줄게. 어? 이거 어디다 버려야 돼? 이것도. 아, 여기. 아니지. PET 이쪽에. 어? 생긴 거 봐봐. 이쪽에 생겼지? 응. 어. 이거 어디다 버린다고? PET. 어, PET. 이건 그림을 봐봐. 이건 어디에다 버려야겠어? 그렇지. 승재야, 그럼 아빠는 분리수거 이거 나머지 하고 있을 테니까 승재는 이거 헌옷 수거함에 헌옷 버리고 와요. 네. 왼쪽으로 초소 돌아서 조금만 가면 있어. 네. 어? 어, 이렇게 안 와, 이렇게 안 와. 갔다 와. 네. 아빠, 끝나 쓰레기 버리고 올게요. 초소 돌아서 조금만 가면 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거 버리러 왔어요. 이거 버리러 왔어요. 버리러 왔어? 네. 어, 저우에 있어.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할게요. 경비 아저씨 덕에 이번엔 제대로 길을 찾은 승재. 근데 어째 불안불안한데요? 진짜 꼬야. 버려진 둘리 인형을 두고 가려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승재. 계속 뒤를 보더니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요. 우리 집에 가자. 또 아빠 어떤 거야? 마큐야, 스테고야, 티라미야? 근데 아빠는 해외 다니는 사람이야. 그래서 운동도 잘해. 아빠, 둘리 찾아왔어요. 뭐야? 둘리게요. 둘리야, 어디에서 만났어? 저기에서 둘리 발견했어. 예? 둘리 배가 터졌는데? 어떡하지? 승재야, 이거 주인이 헐어서 버린 것 같아. 승재 갖다 다시 버리고 오세요. 싫어요. 다시 제자리로 안 갈까나? 왜? 근데 예쁘니까. 빤다고서 될 것 같지가 않은데? 얘 어떻게 하지 그럼? 승재야, 거기서 둘리를 고칠 수 있을까? 저쪽인데?
아니 거긴 승재병원인데. 안녕하세요. 이 인형 이렇게 배 터지고 이런 거 코 터지고 한 게 수선이 될까요? 여기 있으면 인형은 이렇게 수선이 안 되는데요. 안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안 된대요. 전화로 가야 되는데? 둘리가 아야 하지. 둘리가 둘리 고쳐주고 싶어? 나 어떻게 하지? 승재야, 집 근처에 이런 게 있다. 어디요? 둘리 고치는데. 어디요? 아빠 전화해볼까? 오늘도 영업 하시나요?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둘리 살릴 수 있겠다. 가자. 갈래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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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인형들 봐, 인형들. 벽면을 가득 채운 인형들은 모두 수선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처럼 새 장난감을 많이 사는 아이들에게는 좋은 교육이 되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인사해. 오셨어요? 둘리 아파요. 둘리가 아파요? 한자 이름이 둘리예요? 네. 그럼 보호자는 누구세요? 선생님. 그러세요? 그러면 얘가 몇 년 됐어요? 5살이니까. 5살이에요? 선생님이 보니까 코도 수술해야 되고 이게 배도 아프죠, 그죠? 배도 꿰매야 되고, 그죠? 그리고 뒤에도 꿰매야 되죠? 이름 쓰시고 수술 동의 설정 해주세요. 아빠랑 같이 써. 전화도 맞아야 돼요. 수술도 맞아야 돼요. 안 아플 거야. 갑시다. 안녕하세요. 배도 너무 아프고요. 코도 너무 아프고요. 엉덩이도 너무 아파 보여요. 그러면 저 어디가 얼마나 아픈가 볼까? 속을 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줄리가 아프니까. 여기 이렇게 선생님 근데 둘 다 잘 맞아서 그래. 네. 그럼 둘리가 물어요. 둘리야, 왜 이렇게 살펴졌니? 근데 수술 들어갈 거니까. 둘리야, 괜찮아, 직구야. 둘리야, 괜찮아, 직구야. 빨리 나와서 또치랑 도노 만나러 가. 우와, 선생님 대단하네요. 치료 다 했다. 다 됐대, 봐봐. 와! 상처투성일 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네요. 고맙습니다. 고생! 조심, 조심, 조심. 똥꿍 괜찮니? 코 다친다는 괜찮아? 아까 배도 아야 했지. 주사는 안 아팠어? 괜찮다. 그냥 되게 따뜻했어요. 승재가 그런 인형이 아픈 거를 공감하고 낫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구나. 승재가 둘리를 친구처럼 생각하고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잘 지내봐야죠. 옛 풍경들이 고스란히 남겨진 전주의 가게 맥주집. 황태의 갑오징어를 연탄불에 노릇하게 구워 시원한 맥주 한 잔과 함께 지친 마음을 위로받고 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참 냄새도 황태 맛있겠죠? 황태 냄새. 시안아, 아빠도 할아버지 때문에 여기에서 유명한 가맥집을 처음 와본다. 그러지,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하고.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래, 나도 여기 처음 와봤다. 여기요, 사장님. 네. 황태하고 맥주 한 병하고. 시안이, 어떻게 뭐 요구르트 한 잔해? 응. 그래, 요구르트 하나. 한 잔해? 너는 오늘 주도를 좀 배워야겠어.
어? 오늘 주도 배우는 예, 예. 거야? 어. 아빠한테 배워. 이거요. 어? 아, 이거. 네. 이거야? 이건 이거. 이거 한번 해봐. 이렇게 해야지. 자, 이렇게 찍혀. 열린다. 우와. 아니야, 이거 먼저 하지, 먹고. 이거 먹고 난 다음에 이걸 해야지. 이래갖고 참. 내일? 처음이다. 쉬는 날이어가 내일 쉬는 날이어서. 짠이었고, 반찬 주세요. 와. 요구르트다. 요구르트다. 봐봐. 너는 주도를 배워야 돼. 잠깐만, 이게 딱 들어. 두 손으로 잡아. 어른이 주면은 두 손을 딱 받는 거예요. 네. 그리고. 따라줬지요? 네. 자, 금배. 너가 위로, 너는 두 손으로 이렇게 딱 해도 돼. 아빠보다 밑으로 너는. 거기 틀어서. 어른하고 먹을 때는. 틀어서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건배. 건배? 건배. 건배. 아버지 건배사. 잠깐만 기다려. 들고 기다려. 아니 먹으면 안 돼. 할아버지가 말씀하실 때까지 나 이렇게 건배사야 이게. 그래 잘 먹고 우리 시안이 건전하게 잘 커라. 네. 너무 끊어서 마신다 너. 이거 조금만 잔으로. 어? 다 완전 하는 거야. 아, 안주 왔다. 이게 뭐예요? 황태예요. 황태? 네. 연탄불에 노릇노릇 구워진 황태. 아, 나 이거 처음 먹어. 간장 소스에 찍어 먹으면 그 맛이 일품인데요. 먹어봐, 맛있어. 맛이 어떤데? 괜찮아? 응? 입에 맞아? 미아요 하고 이제 미아야 미아요 아 소리는 왜 안 가르쳐줘도 그냥 그래요 맛있다 오늘도 한두개 하늘도 한개여고 노래가 나오네. 술이 들어가야 노래가 나오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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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사랑하기. 따끈하는데. 시안아, 너 그만 마셔. 술 많이 먹은 것 같아, 지금. 요것도 많이 먹은 것 같아. 그만 마셔. 과하면 안 돼. 적당하게 마시는 건 좋은데 과하면 안 돼. 알았지? 네. 아, 할아버지랑 목욕탕 간 게 한 30년? 30년 전에? 기억 안 난다. 그거 기억나는데. 아버지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배까지 세라고. 백 세고 딱 나왔는데 때리면 때 안 나오면 다시 들어가 또 백 세라고 그래. 그랬을 때 진짜 와. 그 정말 힘들었었거든. 때를 뽑아야지. 때를 뽑아야 밀리지. 안 그러면 밀리나. 할아버지도 옛날에 장난쳤어요? 장난 안 쳤어요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는 아빠한테 장난 안 쳤어. 진짜 그랬지. 그런데 그 때린 기억도 없고. 많은 사람만 기억나. 아빠는 누구한테 맞았지? 이거 황태 굽는데 이거 연탄도 오래간만에 봤다. 저런 거는 참 살하고 연탄은 참 연탄만 부르기 꽉 차도 부자. 저도 막 연탄 갈고 그랬는데. 하. 아 형이랑 누나가 연탄 갈고 그러면 나를 시켜가지고 맨날 하기 싫은 것만 나 시켰어. 가서도 많이 마셨다. 추운 겨울이 올 때쯤이면 집집마다 연탄 준비로 바빴던 그때 그 시절. 연탄 한 잔이면 온 가족이 따뜻했었는데요. 연탄불에 보글보글 라면을 끓여 묵은지에 후루룩 먹고 싶구나 연탄 한 잔 있으면 따뜻해
된장 없으면 요거는 좀 맛있다. 시안이, 시안이 요거 한 잔 더 할 거야? 응. 보니까 그 앞에 시안이 안주도 있더라. 쫀득이. 쫀득이 가서 구워와. 쫀득이 구워주세요. 그래. 쫀득이는 어디가 어디 가서요? 이거는 그만 쫀득이 주세요. 맛있게 구워주세요. 아, 뜨거. 아, 뜨거? 네. 아빠. 야, 이게 쫀득이. 뜨거워요. 아, 괜찮아. 괜찮아. 야, 아빠 이거 어릴 때 엄청 잘 먹었는데. 맛있어? 어? 어떤 맛이? 아빠 뜨거 먹어요. 아빠는 되게 챙기네, 또. 맨날 울리는 대로 아빠가 챙기네. 그래서 좋아? 응? 시안이 아빠한테 술 한잔 따라줘봐, 아빠. 알았지? 여기 갖고. 따르시오. 와, 잘했어요. 할아버지 받쳐 좀 돼. 시안이한테 처음으로 술 받았네. 왜 됐든 간에 이거 뭐 몇 가지 이야기하려고 제가 와도 뭐 진짜 시안아 너는 이런 걸 좀 배워. 뭐라고 따져요? 그래 이제 아빠 이거 체력 관리를 잘해갖고 은퇴하는 날까지 팀에 아주 필요한 선수가 돼달라. 이제 이제 200골 넣었으니 이제 그거는 전반전은 끝났고 인생 후반전에 이제 이제 아빠가 들어가는 거야 지금. 응? 그래서 말씀이셨구나. 호흡을 좀 가다듬고 이제 후반전을 다시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 기대되네. 후반전이 어떤 후반전이 될지. 그래서 이제 발전해 나가야. 야 시안이 너는 아직 5분도 안 지났어. 전반전 5분도 안 지났어 너는. 할아버지 오늘 이렇게 나오니까 재밌어요? 재밌지. 이거다, 이거, 진짜. 오늘 정말로 앞으로 자주 이거 나오자. 네. 아이고, 착해. 시안이 없으면 못 나올 것 같으니까 시안이 항상 있어야 된다. 알았지? 제가 한 살에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도 모르고 또 아버지라는 아빠라는 그것도 한 번도 불러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동국이가 그 자기 애들한테 그 지금 뭐 이렇게 가족들한테 하는 거 보면 아주 그 보기도 좋고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가자. 짝짝이네. 그치? 우리 이모 만나기로 했는데. 어휴, 이거 세봐봐. 쟤 이쁘지? 이쁘지? 짝짝짝짝. 이모 어딨어? 오! 이모다! 여보님! 짝짝짝짝. 오! 윌리엄은 술 좋아하니까 이렇게 들어서 여기서 왔지. 여기서 아니, 만나러 가는 거야. 너무 좋은데? 어? 윌리엄은 그렇죠. 아까 전에 엄마 가족께 너무 가까이 엄마 서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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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코카토. 코카토. 야, 윌리엄, 호주에서 많이 봤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끈니쇼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새 위리엄이 작은 새한테 또 관심이 있는 것 같아. 아, 위리엄. 어이. 어이. 어유. 어때, 위리엄? 어? 어, 위리엄. 어? 아, 메리빵 잘하네. 새가. 우와. 어? 쌤, 왜 또 동경에서 갑자기 왔어? 여행이야? 한 배우가 만나러 왔거든. 진짜? 누구야? 거의 그 룩 스카이워커 역할하는 그 연기자. 진짜? 위리엄이랑 같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니도 조금 봐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같이는 못 들어가. 내가 넓어줄게. 근데 위리엄은 많이 안 울어? 괜찮아? 윌리엄 아빠에서 멋진 MC로 변신. 근데 어째 좀 긴장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샘 해밍턴입니다. 룩 스카이워커 역할 맡은 마크 해멜과 같이 있습니다. And then you can just kind of roll it back up and just put it on the side of the couch or. 위리엄 빵! 위리엄 빵! 죽었어. 죽었다. 아, 이거 되게 좋아하나 봐. 위리엄, 화이팅! 내려갔네. Say goodbye to all the fans out there. Thanks so much for your support and for this present. You didn't need to do it. Now, if you could just, Wow. Very good. On Instagram, I'm 206,000. Oh, wow. 추바카? 추바카 어떻게? 요다. 요다 어떻게? 요다? 다스베이다. 야, 장소 구하느라고 있나? 애 좀 썼다? 애 좀 썼다. 우와. 우와. 로이야. 되게 생각보다는 아담하다, 오빠. 로이야, 여기 커피숍 어때? 이 정도면 괜찮아? 어때? 마음에 들어? 네가 뭘 알겠니? 기카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픈 전날 SNS에 고지했는데요. 기아빠가 육아하는 아빠들에게 음료수를 쏘는 이벤트예요. 잠깐, 우리 로이 옷부터 갈아입고 난 또 이걸 준비했지. 뭐야? 앞치마. 엄마, 그거 언제 준비했어? 엄마? 진짜 엄마 이거 언제 준비했냐? 로이 거 가져왔어? 로이 거 가져왔지. 우리 이렇게 해서 오늘 서빙해야 되는 거야, 로이야. 왜 이렇게 우와, 길어? 예쁘다. 예뻐? 엄마 봐봐. 부모님도? 우와, 우리 로이 베리스타예요? 이게 또 있어야지. 또. 그치. 이렇게?
바리스타 인증 자격증까지. 이 부부 정말 완벽한데요? 무슨 기를 받아가는 그런 카페 같아. 뭐야? 기 수련원 이런 거. 기를 아십니까? 메뉴. 뭐라고 해야지? 커피. 아메리카노. 아, 아메리카노. 라떼. 아이스 라떼? 디오드예요? 아, 한번 우유만 부르시면 아이스. 디오드예요? 핫초코? 아! 어머. 아! 어머. 아! 뭐야? 이거 없으면 장사 안 돼. 장사하기 힘들어져. 아메리카노. 좋아, 좋아, 좋아. 어, 뭐야? 풀리 노래 아니야? 어, 뭐야? 풀리 노래 아니야? 아, 뭐야? 이거 와서 그냥 체크 한번 하고 가. 엄마, 이거 쭈그리 품을 따? 유진 엄마표 수제 메뉴판까지 완성? 그리고 귓카페 곳곳에 놓여진 사랑 가득 로이의 추억 사진들. 한 장 한 장 정말 사랑스럽죠. 오늘 의미 있는 날이죠. 저희의 마지막 촬영입니다. 2015년 12월 7일인가로 알고 있어요. 저의 첫 촬영이.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육아한 아빠들이 로이가 커가면서 자기 아이와 같이 커가는 느낌? 그런 게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에 저희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저의 첫 촬영도 커피로 시작을 했네요. 제가 커피를 타다가 카메라 VJ 감독님들한테도 드리고 또 마지막도 이렇게 커피로 마무리를 하게 되네요. 네? 어서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이제 오픈하겠습니다. 어, 벌써 손님 들어오신다. 네, 손님 들어오신다. 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 어서 오세요. 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신났네. 우와. 여기 있습니다, 메뉴가. 어린이 메뉴는 딸기 주스랑 식혜가 있어요. 딸기 주스. 라떼, 핫, 딸기 주스. 뭐 드시겠어요? 딸기 주스. 아메리카노는 따뜻한 거 드릴까요? 자, 이제 하세요. 따뜻한 라떼 3잔, 딸기 6잔,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2잔. 바리스타기 실력 좀 발휘해볼까요? 대량 주문해도 당황하지 않고 능숙하게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기. 두 잔을 동시에 척척. 오, 정말 대단한데요? 아까 처음에 아메리카노 두 잔 나왔어요, 일단. 자, 로이야. 아메리카노. 따뜻한 아메리카노 시키셨죠? 자, 딸기 3개 나왔습니다. 네, 엄마 따라오세요. 오빠 하나 주세요. 드리세요. 딸기도 먹을래, 치킨 먹을래. 딸기도 먹을래, 치킨 먹을래. 어떤 거 줄까요? 딸기. 딸기 말고? 치킨? 치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라떼 두 잔이에요. 이거 애들 주신. 딸기 주시죠. 라떼 시키신 분 못 받으신 분 안 계시나요? 그럼 여기 라떼. 네, 라떼 하나. 혼자 하기 너무 힘들지? 괜찮아요. 안녕. 아, 졸렸구나. 밀려드는 주문에 커피 만드느라 주방을 떠날 수 없는 바리스타기. 여기요, 또 오더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거 라떼인가요? 네.
로이는? 로이 여기 앉아서 언니들이랑 미술 놀이 하고 있어. 이건 뭐 하는 거야? 이거는 그냥 장난감이에요. 다섯 개만. 다섯 개? 하나 더? 다섯 개만.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귀여워. 여기 잘한다. 아니, 이 어여쁜 꼬마 숙녀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와, 어서 와. 오, 오래간만이야. 뭐야, 로이, 로이. 뭐야, 안녕? 안녕? 아빠, 근데. 로이는 어디 있어? 어? 로이? 로이? 로이 어디 있지? 자, 정신. 정신 없으시구나. 자, 아, 로이 어디 있지? 뭐야, 왜 찾아봐. 로이. 여기 앉아볼래? 로이, 아, 로이 여기 있네. 로이 여기 있잖아. 로이 안녕. 로이 아빠 저거 커피 나왔어요. 로이야, 너 모아 언니 기억 안 나? 모아 언니 인사할까? 로이 아닌데. 로이 맞는데? 근데 로이? 로이 맞아. 그 사이 커버려서 많이 낯선가 봐요. 아,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와, 진짜 자리가 이제 어떻게 없어서. 아니, 괜찮은 자리 있으면 좀 합석. 네, 띠도, 예, 여기 같이 좀. 네, 여기 모아랑 같이 앉아. 네네. 노차도 쓰고. 아, 이렇게. 아. 어, 로이야, 로이야. 이거 받아주세요. 오빠, 고마워. 아이고, 잘했어. 아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맛있게 드십시오. 예. 네. 어서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거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예. 근데 키워보니까 요때보다 점점 갈수록, 그러니까 몸은 좀 편해지는데 생각할 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가 언어를 배우는 언어 능력을 키우는데 제일 좋은 시기예요. 엄마, 아빠 입모양을 보여줘야 돼요. 입모양, 눈과 이제 겨울이니까 겨울 때 노로바이러스 조심하세요. 수족구는 아직 안 걸렸죠? 네. 수족구도 조심하세요. 걸렸었어요? 네, 걸렸어요. 수족구 걸리면 이제 후유증으로 손발톱 다 빠져요. 워너비 남편의 표본. 강철 체력으로 요정을 지키던 귀아빠. 야채를 나중에 넣어주는 게 제 스타일이에요. 영양소가 가장 파괴 안 되고. 아니, 근데 그러고 보니까 아직 매트도 안 하셨구나. 애들마다니 젖병을, 자기가 원하는 젖병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아니, 애기들이 원래 열이 많아요. 아, 그래요? 애기들은 적정 온도가 24도예요. 아. 어? 누가 왔네, 로이야? 안녕하세요. 지영. 지영. 언니, 안녕. 에이, 웃는가 봐. 아영아, 왔어. 아니, 이 예쁜 아가는? 어딨어? 신생아 때 만났던 지웅이 여동생 아영이었네요. 지웅이 동생. 지웅이 동생. 지웅이 동생 주주. 아, 가까이. 가까이? 더 가까이. 아, 정말 예쁘게 컸네요. 야, 아영. 아유, 야, 이거 예뻐. 깜짝 한번 가봐. 우와, 우와, 여기 어디야?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오, 어, 안녕. 아, 오, 안녕하세요. 어유, 어유. 아니, 이상하게 쏜다는 얘기가 있어. 오, 안녕하세요. 어, 아니, 오, 너무 컸다. 요즘 같은 그 경기에 볼막 쏘고 그래. 삼촌 아니야? 삼촌한테 자랑하자. 이거 삼촌한테 배워가지고 아빠가 묶어준 건데. 아, 진짜? 육아 기선생에게 머리 묶는 법을 전수받았던 어? 육아 초보 홍아빠. 어? 갔다. 우와, 이제 완전 고수가 됐는데요? 자,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요! 감사합니다. 네. 아빠 커피. 딸기 주스 먹자. 맛있다.
아까도 최지웅, 너 라온이한테 관심 있어? 왜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봐? 오빠 이뻐? 오빠 이뻐? 라온 이뻐? 아이고 어떻게 생각 있어? 아 신나 벗었다. 지훈아, 아영이 이뻐? 이뻐? 아니 나온이. 어 이제 말했다. 아니 나온이. 어 이제 말했다. 어 라온이네 라온이. 그래 그래 라온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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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오래. 오빠 일로 와 그랬어. 오빠한테 얘기해. 오빠 일로 와 그랬어. 너 쑥스러워. 오빠 도 그때 와서 우리 웃겨라 미션. 아 오빠 앉으래 옆에. 한편 귓값대를 찾은 손님들의 지문으로 하나둘 완성되어가는 로이트리. 어느덧 로이를 향한 마음들로 무럭무럭 자랐는데요. 아 이렇게 귓카페에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날씨 너무 추운데. 육아 힘내시고 체력 관리 잘하시고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 어 누구야? 팀. 어 누구야? 윌리엄이다. 우와. 로이야 윌리엄. 안녕하세요. 윌리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울겠다. 왜? 점. 윌리엄 왔다 윌리엄. 점. 점. 아이고야. 왜? 사람 많아서 그래? 번개처럼 빠른 다리. 슈퍼로이, 슈퍼로이. 나나나나나나. 엄마가 잘 몰라. 윌리엄, 이거 로이 누나한테 줘봐. 로이 누나 어디 있어? 로이 누나한테 주세요. 고마워. 잘했어. 박수. 윌리엄 박수. 잘했어. 박수. 아이 인사 말고 박수. 박수. 맡아봐. 예. 빰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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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같이 해가지고. 윌리엄아 이거 비밀이야? 어? 윌리엄한테 주는 거야? 누나한테 뭐 줄 거야? 안 돼. 안 돼. 그 봐봐. 누나 안 됐는데? 비밀. 어? 윌리엄. 치킨 먹을래? 딸기도 먹을래? 아직 모르나 봐. 아직 모르나 봐. 로이야, 그럼 윌리엄한테 딸기 주스 줄까? 식혜 줄까? 식혜. 식혜? 응. 걱정 마. 그거 걱정 마. 나한테 맡겨. 어, 윌리엄. 맛있지? 윌리엄, 맛있어? 맛있어? 그럼 지금 먹어. 오, 잘했어, 로이야. 그렇게 동생 챙겨줘야 되는 거야. 역시. 맛있어? 로이야, 이거 봐. 이거 윌리엄이 로이 준다고 사온 건데 뭔지 볼까? 땡. 윌리엄, 고마워. 고마워. 잘 먹을게. 짠! 우상이 제일 맛있다. 이거. 내가 줄게. 아, 로이가 줄 거야? 알았어, 로이 좀. 카로 어디 갔어? 빵더 있어. 빵 너무 정확해. 이모 주는 거예요? 어, 알아서 먹을게 아빠. 긴 거? 긴 거 달라고? 긴 거. 윌리엄 받으면 어떡해? 너무 달다 이거. 감사합니다.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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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야
윌리엄이랑 삼촌한테 인사해 이제. 안녕히 가세요. 아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 예뻐. 가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조심히 가세요. 아이고 잘한다. 오빠 저기 벽에 붙은 거 뛰는 게 제 저기 너무 추워. 오빠 가세요. 아, 루이 해. 이야, 우리 딸내미의 과거 사진이구나. 이리 가져와. 엄마, 내가 뭐 공부할게. 루이야, 일로 와봐. 루이야, 아빠 놀래키는 거야. 아이고. 아빠 불렀어요? 남편! 아빠 안녕! 아빠 안녕! 남편 안녕! 뭐야? 깜짝 놀랐지? 2년간 너무 수고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해서 아빠가 고생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잘 견뎌내주고 예쁜 모습 많이 남겨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재밌었어? 응. 좋았어? 응. 엄마는 안 보고 싶었어? 보고 싶어. 루이야,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해봐. 알 때는 내고 사랑하는 거 알 때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우와. 아유. 우와, 우리 딸. 우와, 우리 딸. 아빠 사랑해. 사실 우리가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어. 뭘 또 준비했어? 올라가 바로 이. 슈! 자, 아빠 보고 서서. 이제 알았지? 시작합니다. 어? 오. 겨울에. 많이 해줬으니까. 오빠가 뭐 무슨 이벤트 해줬지? 강에서 오빠 그거 아. 그거 뭐였지? 로켓 같은 거 타면서 플라잉 그거 뭐? 타면서 괌에서는 오빠 스킨스쿠버 하면서 플랜카드 들고 아우 나 우리 콘서트 할 때도 오빠가 쿠키 만들어가지고 머핀 이거 봐 이벤트 엄청 많이 했어. 루이는 아빠랑 뭐 했던 게 제일 기억에 남아? 루이야? 걸어가는 거. 걸어가는 거? 아빠랑 어디 걸어가는 거? 아빠랑 어디 걸어가는 거? 잠깐 쉬어가. 갈 길은 아직 머니까. 물이라도 한 잔 마실까? 아빠랑 어디 걸어가는 거? 킴스쿠레타. 야, 루이야, 진짜 아빠랑 한두 공간 가는 게 아니잖아. 우리 정말 많은 곳 갔는데. 오빠는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아? 되게 오래됐잖아. 나는 그냥 첫 촬영이 제일 기억 남는 것 같아. 나는 첫 촬영 때 애만 두고 가려니 얼마나 발이 안 떨어지던지.
좀 깨봐줘. 얘 좀 깨봐줘. 우리 딸내미, 우리 첫째 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빠와 함께한 지난 48시간의 추억들. 한 번. 어느덧 아빠에게 서서히 다가오더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아빠를 행복하게 만들어줬는데요. 루이야, 너 머리 독수리 머리 같았었다? 언제 이렇게 숱이 많이 났지? 이렇게 언제 독수리 머리, 내 머리가. 이게 뭐예요? 오, 바나나 했어, 바나나 했어, 했어. 오, 바나나, 어, 나나나. 나나. 나나. 모짜야. 모짜라를 따라, 어떡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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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랑해. 네, 하트, 하트, 하트. 아빠. 아빠, 하트. 안 보여. 하트가 너무 작게 만드니까 안 보이지. 전. 그리고 오빠 로이랑 같은 일 탔었잖아. 태안 쪽 가서. 완전 재밌었지. 아빠 달려하던 거. 응. 빠이빠이. 빠이빠이. 빨리빨리? 더 빨리? 아빠, 봉이 빨다. 이거 예쁘다. 비행기 빨다. 비행기 빠르다. 그만해. 그만해. 알았어. 산 토끼 토끼야 어디요 가요 그게 그게 하동 자동이여도 어디요 가요. 함께 웃고 즐기며 아빠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던 로이. 누가 할 말 있는데? 아빠한테 할 말 있어? 로이야, 야, 아빠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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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편집해야 될 것 같아. 로이가 나중에 이 화면을 볼 땐 아빠는 우리 로이를 이만큼 사랑했었던 거, 또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사랑할 거라는 거. 무엇보다 우리 로이한테 바라는 거 없고 그냥 우리 로이가 무사하고 건강하게 자라서 많은 사람들한테 되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그동안 아빠랑 이렇게 함께 시간 보내줘서 정말 너무너무 고맙다. 아빠가 많이 많이 사랑해. 그동안 2년 동안 저희 로이네 가족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 또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아니야, 아니야, 로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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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 좋은 모습 보여드리라고 그래. 아빠 얘기했잖아. 이건 좋은 모습이야, 이거 지금. 앞으로도 우리 로이 많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동안 저희 로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로이야, 언제나 밝게 빛나렴. 사랑해.